돌담하고 항아리가 아름다운 빈집인데요. 와, 항아리도 이렇게 종류별로 똘똘이 이렇게 앉혀져 있습니다. 집 떠나신 지는 참 오래된 것 같은데요. 그 돌담이 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. 아주 견고하게 잘 쌓여져 있네요. 어휴, 이게 쌀이 남은가? 한번. 항아리가 아주 깨끗합니다. 근데 이걸 아깝게 그냥 여기 이렇게 방치되어 있네요. 이거는 항아리가 엄청 커요. 뒤 안에는 이렇게 있는데, 어이구, 여기도 이 안에도 이렇게 항아리가 있습니다. 이 군데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, 이 안에는 무엇이었을까요? 저기도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. 우와, 지금 보니까 이 집은 이렇게 기역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. 방이 두 칸인가? 아, 방이 꽤 넓네요. 문짝이 두 개가 있는 거 보니까 방이 엄청 큰 방이었어요. 그 뒤에 天마루도 이렇게 있었고요. 장독대가 아마 여기도 있었나 봐요. 항아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담쟁이 넝쿨만이 여기를 지금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. 지금 바람이 부는데, 짜라. 집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. 그 시계는 지금 멈춰서 이렇게 있는데, 아마 여기 가족분들이 교회를 다니셨었나 봐요. 시계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, 지금 시간은 12시, 5시 한 4분 정도에서 멈췄네요. 연도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정도에서 이렇게 멈춰 있고요. 이 창호 지붕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고, 반다지를 보니까 이게 고급 반다지인데 예전에 잘 살았었나 봅니다. 벽지도 이렇게 예쁜 거를 붙여놨었고요. 야, 이 마루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, 天마루가 여기 마루에 있으면 되게 시원했을 것 같아요. 저기 뒤에 뒤편에 이렇게 맞바람이 치면은 아주 시원했겠지요. 오케이, 그을음이 많이 있는 거 보니까 나뭇가지가 저쪽에도 있었나 봅니다. 와. 오, 지금 예, 뒷문이고요. 여기 옆으로 나가는 문짝. 아마 옆에도 뭐 방이 있었겠지요. 이 집도 아직, 아이고야. 지금 나무가 썩어서 좀 지붕이 무너졌는데, 흙이 담벼락이 이렇게 비가 와서 그랬는지 방 벽이 이렇게 쏟아져 내렸습니다. 여기 지금 꿀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. 여기는, 네, 여기도 부엌이었는데요. 이 찬장도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부엌으로 사용했습니다. 아, 저기 반다지 상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고요. 잘 지었던 집인 것 같은데, 모두 떠나고 이렇게 빈집만이 남아 있습니다. 아마도 여기 사셨던 분들도 잘 돼서 외지로 나가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. 부모님은 사시다가
돌아가셨겠지요. 아무래도 이곳에 사시다가 떠나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마솥 이런 게 없는 거 보니까 어디 잘 되셔서 좋은 곳으로 온 가족이 다 떠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빈집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잘 돼서 어디 도외지 좋은 곳으로 떠나셨나 봅니다. 지금 이제 비록 집은 이렇게 낡아 있지만 지금 어딘가에서 지금 잘 살고 계시겠지요. 이 앞집 뒷집 두 집이 지금 다 비었는데 이웃간에 친척일 수도 있고 아마 이쪽에도 방이었었나 봐요. 저 마루를 하나 사이에 두고 방이 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. 뒤에 산세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. 뒤에 텃밭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짓나 봅니다. 이렇게 산속 깊은 곳,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집 두 채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었는데 지금 모두들 떠나고 왔고요. 그 뒤 밭에는 그 돌들이 엄청나요. 지금 아마 화전밭을 읽으면서 살았었도 싶네요. 네. 오늘도 이렇게 산골 오지를 찾아서 빈집을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